안녕하세요. 유영경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본격적인 비주얼 이미지 관리인 헤어와 메이크업에 대한 강의입니다. 남성분들도 특히나 관심이 있으실 것 같네요. 그러나 이번 강의는 비즈니스인들을 위한 강의니만큼 개인에게 잘 어울리는 헤어 메이크업보다는 비즈니스에 적합한 헤어 메이크업을 메이킹해 드릴 것입니다.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제4차 학습 목표는 남성 비즈니스인들에 맞는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른 학습 내용은 남성 헤어스타일법과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을 시연하고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스킨케어 관리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 비즈니스인들을 위한 헤어스타일 제안인데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업무를 보는 회사 안에서는 직장인으로서 단정함을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겠죠. 첫 번째, 지나치게 밝은 염색이나 펌 등 헤어 연출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모 자체가 가볍고 신뢰가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 정돈되지 않은 긴 머리 형태보다는 짧고 단정한 커트 스타일을 추천합니다. 머리 형태가 길어도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머리의 길의 형태는 짧고 단정한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이마를 드러내는 올백 스타일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마를 드러내게 되면 인상 자체가 시원하고 여유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올백 스타일을 추천해 드리지만 이마가 주름이 있거나 지나치게 좁은 분들은 약간의 앞머리를 내어 이마를 살짝 덮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링을 하실 때에도 왁스나 스프레이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스타일링을 하는 느낌은 너무 외적인 모습에만 신경 쓰는 느낌으로 보일 수 있으니 이 또한 조금 절제해 주시면서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을 추천해 드립니다. 스프레이나 젤보다는 왁스가 낫겠죠? 비즈니스인들의 헤어스타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반듯한 인상을 주는 직장인의 헤어스타일입니다. 정돈된 인상을 지키면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센스 있는 헤어스타일을 연구해 보세요. 다음은 피부 관리법입니다. 피부는 얼굴 이미지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흔히들 남성분들이 스킨 로션을 잘 안 바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피부가 건조하거나 잡티가 있을 경우 인상 자체가 지저분해 보이고 본인 관리가 소홀해 보여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자신을 가꾸는 것을 창피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남성분들도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이니만큼 자신을 꾸미는 것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남성분들 피부는 여성분들 피부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피부색이 검고 다소 탁하며 피부가 대체로 두껍고 단단하지만 약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남성 피부는 표피가 두껍기 때문에 잔주름은 잘 생기진 않는데요. 하지만 한번 생기게 되면 깊이 파이게 됩니다. 피지량이 여성분들에 비해 많고 수분 함유량은 적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줘야 하고 피지 조절도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피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세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세안 역시 피부 관리의 하나인 걸 아시죠? 세안은 얼굴에 노폐물이나 먼지 등을 씻어내어 청결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세안을 꼼꼼히 하셔서 노폐물이 모공에 쌓이는 걸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안을 할 때에는 자극을 주지 않게 세안을 하는 것이 좋고요. 아침에는 비누보다는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거나 물로만 세안을 해서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는 세안을 할 때 그동안 활동으로 노폐물이 많이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거품을 충분히 내셔서 피부를 마사지 하듯이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해주시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피부에 탄력을 주기 위해 찬물로 헹궈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모공이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를 사용하시게 되면 얼굴이 당기거나 쉽게 건조해지시기 때문에 비누보다는 폼클렌징으로 보습을 주는 세안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면도인데요.
남자분들은 수염이 자라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면도를 하시게 되는데, 면도를 할 때에는 세안 후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쉐이빙 크림을 바르고 면도를 해주며, 면도를 할때 면도날은 반드시 새 것이나 깔끔한 걸로 항상 확인해 주시고, 수염이 난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면도를 해주면 피부의 상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다양한 쉐이빙 크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엔 보습을 주는 쉐이빙 크림도 나와 있으니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세 번째, 각질 제거입니다. 남성분들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 각질 제거인데요. 각질의 주기는 28일로서 각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계속 남아있으면 모공을 막아버릴 수가 있고, 피지선에서 분비하는 물질이 배출되지 못하게 돼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드름이나 트러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수분 관리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도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질층이 존재하게 되면 수분이 피부 세포에게 전달되지 않고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각질 제거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각질을 자주 벗겨내게 되면 얼굴 표면에 스크래치가 나서 따갑고 붉어지는 현상이 올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주, 금연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여성분들보다 특히 남성분들에게 술과 담배는 빠질 수 없는 기호 식품인데요. 음주와 흡연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우선 알코올에는 몸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고 음주를 많이 하여 건강이 좋지 않으면 혈색도 나빠 보입니다. 담배의 성분인 니코틴은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축소시켜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더욱이 모공을 넓게 만들어서 피부의 노화 또한 촉진시키게 되는데요. 피부의 트러블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피부의 겨울 상태입니다. 금주 금연하셔서 촉촉한 피부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메이크업입니다. 요즘 직장인 남성분들도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여자분들처럼 색조를 하시는 건 아니고 간단한 피부톤 보정과 눈썹을 그리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점점 남자 화장품들도 다양한 종류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분명 일반 남성분들도 메이크업에 관한 관심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간단한 셀프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시연하시는 걸잘 보시고 집에서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시연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메이크업의 제품의 쓰임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지만 생소하거나 제품의 역할을 잘 모르시는 남성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인데요. 말 그대로 피부 표면에 덧입혀 주어서 피부톤을 보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메이크업 제품입니다. 피부색이 컴플렉스이시거나 트러블로 인해 부분이 얼룩이져서 가리고 싶으실 때이 베이스 메이크업을 잘 하시면 감쪽같이 가려지실 수 있는데요. 사용하실 때에는 스킨과 수분크림을 꼭 발라주어서 촉촉한 피부 상태를 유지시킨 뒤 스킨톤에 맞는 BB크림을 발라줍니다. 이때 피부가 건성인 남성분들은 BB크림과 수분크림을 함께 섞어주어 더잘 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BB크림의 컬러를 고르실 때에는 자신의 피부톤과 비슷하거나 반톤 정도 밝은 것도 좋습니다. 반톤 정도의 밝은 것을 쓰셨을 때는 화장한 듯한 느낌이 조금 들 수는 있지만 아주 소량을 부드럽게 펴발라주면 자연스러운 느낌도 화사한 톤으로 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 원래 피부색과 중화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발랐던 BB크림의 컬러가 점점 칙칙해 보이는 이유도 이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바를 때 피부톤보다 반톤 정도 밝은 것을 소량으로 자연스럽게 발라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파우더 제품입니다. 유분기가 많으신 남성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필수 아이템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BB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바른 뒤 파우더로 유분을 잡아주는데요. 파우더 제품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휴대하기 간편하고 남성분들은 바르기 쉬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케이크 타입의 투명 파우더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를 발라주실 때에는 소량을 꼭꼭 눌러 세심하게 코끝이나 헤어라인,
턱, 턱밑 등 유분이 쉽게 도는 곳을 반드시 발라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눈썹 그리기인데요. 남성분들에게는 조금 난해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과 달리 남성분들은 눈썹 전체를 정리한다기보다는 눈썹 밑이 잔눈썹만 정리해 주어도 훨씬 깔끔한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요. 눈썹 칼로 눈썹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면 깔끔하게 눈썹이 정리가 잘 되고요. 눈썹이 진한 경우는 눈썹을 굳이 그리지 마시고 빗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눈썹이 연한 경우는 빈 곳을 눈썹 펜슬이나 눈썹 파우더 등으로 그려 메꿔주는 것이 좋은데요. 눈썹을 그릴 때에는 눈썹 그리는 전용 브러쉬로 눈썹을 결 그대로를 따라가면서 그려주고 눈썹의 컬러는 자연스럽게 헤어와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썹을 다 그리신 뒤 반드시 얼굴의 정면을 확인하셔 눈썹의 진하기를 정돈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립인데요. 색조의 립 메이크업이 아닌 입술이 건조하거나 갈라진 경우 이미지가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셀린이나 립밤 등을 발라주고 피부톤이 칙칙한 경우 약간의 컬러감이 있는 립밤을 발라주면 얼굴의 혈색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직장인 남성분들의 헤어 메이크업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실제 직장인 한 명을 저희가 섭외해서 비즈니스 스타일링 변신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 남성분입니다. 저희가 이분을 어떻게 바꾸는지 잘 살펴보세요. 직접 제가 시연하는 방법을 보시고 직접 따라해보세요. 먼저 메이크업을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눈썹 정리를 하실 텐데요. 눈썹 결의 반대 방향으로 눈썹의 칼을 대셔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눈썹은 전체를 정리하시는 것보다 밑에 잔눈썹들을 정리해 주시면 훨씬 깔끔한 인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스킨에 수분을 공급하는 작업인데요. 스킨을 발라주셔도 좋고 입술 중에 나오는 미스트 형태의 그 스킨을 뿌려주셔도 좋습니다. 수분이 먹게끔 톡톡 두드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보정을 하기 위해서 비비크림과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발라드릴 건데요. 뭉치지 않게 잘 손을 쓰셔도 좋고 이런 메이크업 스펀지를 쓰셔서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바르실 때는 문지르는 것보다 톡톡톡톡 두드리셔야 피부에 훨씬 잘 밀착이 될 수가 있으니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주시면 되고요. 남자분들 경계선 지지 않게 이 헤어라인이나 관자놀이 이런 부분은 절대 뭉치지 않게끔 꼭 신경 쓰셔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바르실 때에는 본인의 얼굴톤과 피부톤이 맞는지 지금 발라지는 파운데이션의 톤이 맞는지도 확인하면서 발라주셔야 됩니다. 스펀지를 쓰실 때에는 안쪽에서 바깥 형태로 피부를 밀어주시면 훨씬 잘 먹게 됩니다. 파우더를 바르실 때는 너무 많이 바르시면 얼굴이 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으로 꼭꼭 눌러서 퍼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파운데이션과 마찬가지로 코끝이나 눈 윗부분의 세심한 곳까지 꼭꼭 눌러서 유분기를 눌러주셔야 되고요. 특히 T존 부위나 눈 밑, 코끝, 턱 밑부분들이 유분기가 많으시기 때문에 항상 유의를 하셔서 꼼꼼하게 파우더를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눈썹을 정리했으면 이제 눈썹을 그릴 텐데요.
눈썹의 결 방향 그대로를 자연스러운 펜슬이나 그리고 눈썹이 많이 진하신 분들은 굳이 그리진 않으셔도 좋고요. 눈썹이 빈 곳들을 메꾸는 식으로 남자분들은 눈썹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베이스 마무리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를 정리하는 단계로 하이라이트를 주는 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단계에서 립인데요. 보통 남자분들이 립 관리를 안 하셔서 조금 입술이 갈라지거나 건조해 보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미지에 안 좋으니까 항상 바셀린이나 보습 같은 것들을 주셔서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바셀린이나 립밤 같은 걸 바르실 때에는 이런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면봉 같은 것들로 입술 결 방향대로를 문지르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입술의 광택만으로도 피부톤이 조금 더 화사하고 밝아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무리 단계에서 입술 보습은 꼭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헤어 연출법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요즘에 그 왁스 같은 것들 많이 쓰시는데 왁스를 뿌리를 살짝 살리면서 업을 시켜주는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왁스를 바르실 때에는 너무 뿌리 깊은 곳으로 바르시게 되면 그 두피의 열로 인해서 빨리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왁스나 스타일링 제품을 바르실 때에는 뿌리가 아닌 결 끝으로만 스타일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왁스로 약간 스타일링을 만져드리니까 스타일링을 해드리니까 훨씬 아까보다 정돈되면서 조금 반듯한 느낌의 헤어스타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제 4차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본인 비주얼 관리의 스킬인 헤어와 메이크업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완성했을 때 훨씬 본인 이미지에 플러스가 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포인트는 남성 직장인분들도 자신의 외모에 경쟁력을 높여라. 직장인 여러분의 헤어와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완성하기 위해선 첫째, 직장인의 바람직한 헤어스타일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기본적인 스킨케어를 통해서 메이크업 스킬이 더해진다면 너무 멋진 스타일링이 완성되겠죠? 이제 변신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경쟁력 있는 회사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유연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